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 중에 확인하고 가야 될게 제가 2015년에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 이런 책을 쓰면서 메르스는 다시 올 거다, 반복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이제 작년 초에 이 코로나19라는 이름도 정해지기 전에 우리에게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어떤 감염병이 지금 발발했다, 그 소식을 또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기로 했는데 막상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19에 해당하는 그 감염병 팬데믹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문제가 된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뉴노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과거와는 다른 노멀, 이건 우리가 이제 원해서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변화하고 있는 그리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조금 우리가 기왕이면 이제 좋은 방향으로 한번 끌고 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이제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뉴노멀이 뭐냐?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저는 삼중의 위기에 동시 발생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세 가지 대격변 또는 어떤 위기, 재앙 이 동시에 발생했다. 네, 이제 그게 단순한 팬데믹 말고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뉴노멀의 어떤 성격이 아닐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더 보탤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최소한 이세 가지가 우리한테 한꺼번에 들이닥쳤다, 덮쳤다. 이제 그것까지 말씀드리겠다는 건데요. 본래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2008년 그 미국발 금융위기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경제학자 또는 저기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성장, 저금리, 고규제, 성장은 잘안 되고 은행 금리는 낮고 근데 이제 규제는 높고 한 어떤 그런 새로운 경제 상황. 그러니까 원래 노멀이 이제 과거의 경제 상황이었다면 뉴노멀은 새로운 경제 상황인 거죠. 요걸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최근에는 한국에서는 특히 요 코로나19 이제 상황을 뉴노멀 이렇게 불렀죠. 근데 저는 그렇게 좁게 보지 말자라는 거고요. 적어도 세 가지 이 대격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염병의 대유행인데요. 이 유행의 중요한 거는 이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뒤에 제가 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과거에는 오래 걸렸습니다. 새로 이 팬데믹이 찾아올 때까지. 근데 이제는 짧아졌어요. 제가 아까 앞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내년에 오메가 변이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우리가 2019년 초에 맞닥뜨렸던 그것하고는 너무 달라져서 백신이 소용 없어지는 그런 변이가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짧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기후 위기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올해 연구해 오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문제들, 이걸 이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구에는 이 감염병 대유행, 그러니까 팬데믹, 이 팬데믹이 종종 있었어요. 많이 알려진 팬데믹은 좀 거슬러 가자면 유럽의 중세를 이제 끝내고 또 몽골 제국을 멸망시킨 페스트가 있었습니다.
네, 몽골 제국이 왜 망했느냐? 의문 중에 하나인데 가장 유력한 네, 가설이 패스트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19세기 초반에 이 콜레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했어요. 그때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유럽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있죠? 도시 시스템, 뭐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다 그때 갖춰졌습니다. 이 수인성 그 감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물 관련된 시스템을 다 고친 거예요. 위생관념도 그때 이제 본격화됐고, 등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감염병이 있었고요. 이제 20세기를 보면, 이 감염병이 또 특징이, 뭐 아마 그 언론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몇차 대유행 해가지고 지금 한국 뭐 4차 대유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 이제 겨울에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게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은 약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요. 전 세계적으로 2019년, 아니 1919년에도 이게 엄청났어요. 우리 3.1운동 있던 그해 있잖아요. 그 해에도 중국과 조선 여기도 이제 엄청 덮쳤고요. 실제로 1차 대전을 종식시킨 그 질병이었습니다. 세계 전쟁을 끝낸 그 정도로 이게 치명적이었고요. 세계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당하는 뭐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질 정도였죠. 당시 1차 대전에 휩쓸리지 않았던 스페인에서 이게 보도가 많이 돼서 이제 스페인 독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유래를 따지면 뭐 아메리카 쪽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조사된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네, 5천만 명이 죽은 이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작년 약 1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어떤 팬데믹이 있었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 팬데믹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병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사스입니다. 사스. 그리고 이제 사스의 변종, 돌연변이인 이 메르스가 2012년 요 무렵에 있었고요. 한국에선 2015년에 이제 이게 치명적이었죠. 한국 유행은 2015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책을 썼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느 정도 관리가 돼서 사망자가 그때 많진 않았습니다. 뭐라죠? 재빨리 차단됐기 때문에 그래요. 감염 그 어떤 경로가. 근데 2019년 말에 원래는 2020년에 유행했지만 19년 말에 그첫그 확인이 되는 바람에 19라고 이제 명칭이 붙였죠. 원래는 COVID-19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인 사스2 질병 해가지고 연도를 붙인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과거에 이 메르스에서 중동이란 말그 미들 이스트입니다. 중동이란 말 쓰니까 이제 중동이 뭔가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문명 이걸 상징하는 것들을 이제 다 빼버리고 아주 중립화한 명명법을 쓰게 됐고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 코비드 이제 한국에선 편하게 코로나19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아마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될 건데요. 아마 이 코로나 관련 바이러스 뭐죠? 그 변종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게 뻔하기 때문에 2호 내년에 오면 이제 22, 25, 27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어떤 새로운 종류의 인간의 행위 규칙, 거버넌스, 윤리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가 찾아왔고요. 이제 문제는 이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자, 메르스에서 아니다. 사스에서 메르스까지 올때한 13년 걸렸어요. 근데 메르스에서 코로나19가 올 때까지 약 4년, 5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몇년 후냐?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게 과학적입니다.
내년에 오지 말라고는 없습니다. 3년 지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행 발생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유행 자체는 문제죠, 물론 문제긴 한데,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꽤 버텼다면, 앞으로 꽤 버티겠지. 이런 희망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점점 짧아진다. 인간의 대응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해진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지금 지쳐가지고 잘 하지도 않지만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2020년, 작년 12월 1일 날, 네, 이제 사망자 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6월 달에 제가 강의하려고 그때 하나 정리한 게 있고, 이제 오늘 날짜입니다. 약 150만 명, 370만 명, 450만 명. 사망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두 개의 자료에는 이맨첫 번째 자료하고 관련해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아마 확인 가능하시죠? 밑에 나와 있는 백신 접종. 백신이 이제 접종되기 시작했죠. 작년 말에 세계적으로 접종 시작했고, 한국도 이제 올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구 집단의 70에서 80% 정도의 사람들에게 면역이 형성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감염이 되더라도 한 명의 환자가 있다면 뭐 0.5명,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숫자는 되게 제한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죠.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R이라고 약칭하는데요. 그 R은 리프로덕션하고 관련된다. 재생산. 그러니까 이 R 지수가 되게 중요한데, R 지수가 한국이 최근에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뉴스 보니까 1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한 명의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숫자.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되면 0.7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관리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확산되는 게 어려워집니다. 아무튼요. 이게 집단 면역에 저기 도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각 나라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 아니면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미리 그 백신을 맞기 시작한 나라들 죄송합니다. 이 나라들이 나름의 한 7, 80% 정도의 인구가 집단 면역에 이르기 전에 마스크를 벗고 이런 생활들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전혀 백신을 맞지 않은 지역들, 아까 제가 람다, 뮤 이런 그 새로운 바이러스 말씀드렸는데, 주로 이제 제3세계들이에요. 거기에서 변이가 생겨서 다시 유입되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번 팬데믹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 세계가, 나중에도 많이 강조드릴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지구 인구가 75억이라고 한다면 75억 인구의 평균적으로 이 백신 접종률이 70% 또는 70, 80%, 그 어떤 학자들이 생각한 그 범위까지 확보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150억 회분의 백신이 동시에 접종되지 않으면 계속 변이가 선진국으로 이제 온다. 그래서 다시 확산되는 이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게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집단 면역에 이르기 전에, 이때 집단 면역은 사실은 로컬도 아니고 내셔널도 아니고
글로벌입니다. 이 지구 전체의 집단 면역, 여기 이르기 전에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 예, 이제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도, 내셔널 수준에서, 그러니까 국내 수준에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 나라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실제로 이 감염자와 특히 이제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중심으로 감염자와 희생자가 사망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어젠가 확인한 거 보니까 도대체 그럼 몇명 중에 한 명꼴로 감염되느냐라는 걸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백신을 풍부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 미국 같은 나라는 200명에 한 명?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숫자는 생략하고요. 한국처럼 백신은 덜 맞았지만 마스크와 방역 조치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거기는 이제 주지사가 나서서 마스크 벗자고 할 정도이기도 하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감염자 숫자가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론은 그겁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동시에 우리의 방역, 마스크 쓰는 그리고 만남을 많이 갖지 않는 그런 형태의 어떤 대처가 더 중요하다. 더 현재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망자가 계속 6월에서 9월이니까 석달 사이에 80만 명, 70만 명 넘게 80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제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감염병 대유행이 점점 빈번하게 일어난다. 요 사실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하나의 팩트 체크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기후 위기입니다. 이 외로운 펭귄,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진부한 사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더 실감나는 장면들을 제가 한두 개 소개해드리면 이 왼쪽에 잠겨 있는 이 차들 가만히 보시면 이거 제네시스, 이거 현대, 한국입니다. 한국의 농촌도 아니고요, 도시예요. 한국의 도시가 아마 공주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대전, 아마 여기 대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꽤큰 도시인데도 대전하고 공주 차이는 크지만요, 어쨌건 꽤큰 도시인데도 이렇게 차들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가 작년에 한 40일 넘게 내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작년에 이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들어있는 캘리포니아 주에 이 와일드 파이어라고 하죠. 들불, 산불 이게 몇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온통 끄질 못하니까요. 온통 빨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셀로판지를 이렇게 대고 사진 찍은 것처럼 이런 사진이 빈번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이런 어떤 기상 이변에 해당하는 사건이 계속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중해 근처, 그러니까 지중해를 둘러싸고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 쪽이죠, 알제리, 위쪽에는 그리스 남부, 이탈리아, 터키, 여기 불바다가 됐습니다. 계속 그 그리스는 아마 아직도 안 꺼졌을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덮치고 불이, 들불, 산불이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또뭐 얼마 전에 미국 그 동부 쪽에 상륙한 허리케인 규모가 너무 커서 불쌍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고생하는데 이 우리식으로 태풍이죠. 이게 강하게 덮쳐서 이런 식의 상황이 이것도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처음에 지구 온난화 이렇게 부르던 게, 지구가 뭐, 겨울에 더 추운데 무슨 온난화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기후가 변했다. 이 변화를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우리 체온이 오르는 거랑 비슷하대요. 근데 지구의 체온이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1도 정도 이제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람이 체온이 1도 오르면, 아프다, 이렇게 나와요. 그 비슷하게 지구가 아프다는 겁니다. 온갖 그 지역에서 없었던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기후 변화 갖고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기후 위기, 이런 말을 최근에는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뭐 기후 재난, 기후 재앙, 뭐 이런 말까지 쓸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이거 작년 자료인데요. 제가 한번 화면만 그냥 같이, 화면만 한번 같이 보세요. 콜로라도 미국 중부 주입니다. 거기에 덴버라는 도시예요. 주도인가 그래요. 여름날입니다. 9월 7일 아까 보셨죠? 근데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진 겁니다. 9월 8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뉴스들 보면 밤에 캠핑을 한 거예요. 젊은 애들이. 아침 반바지, 단팔 입고. 아까 보셨죠? 캠핑을 한 다음날 털옷을 사러 이 도심으로 막 엄청 간 거예요. 롱코트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무려 하루 사이에, 35도가 떨어진 거예요. 뭐 밑에 이제 더 보셔도 되지만, 하여튼, 뭐냐면, 이게, 저는 우리말로 이제 투모로우라고 개봉된 영화 기억하시나요? 투모로우. 검색해 보시면 아마, 뭐, 많이 요즘 넷플릭스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원제목은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 이 투모로우란 영화는 바로 이제 기후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헬리콥터가 갑자기 이제 이 상공에서부터 지상 쪽으로 엄청난 그찬 기운이 이제 내리꽂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헬기가 거길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그주 프로펠러 있죠?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게 너무 차가워지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때 이제 기후변화가 지구의 빙하기를 초래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시뮬레이션 했던 과학자들의 내용을 조금 스피디하게 전개한 그런 종류의 영화인데요. 제가 이제 비행기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그래, 이 영화는 참, 뭐라, 하여튼, 나름 재미있는 구석도 있고 그래요. 한번,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영화의 픽션이잖아요. 어쨌건. 그 영화를, 이 뉴스를 작년에 보면서, 와, 이거 영화가 이제 실사판으로, 우리 현실로 그냥 뉴스로 등장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텐트에서 자고 있던 그 캠핑족들이 하룻밤 사이에 어땠겠어요? 참 얼어 죽지 않으면 다행. 그 젊은 애들이니까 그게 그나마 살아남았죠. 바로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실이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도 그렇더라고. 제가 그것도 작년 가을인가요? 너무너무 추웠는데, 그래서 경주에서 무슨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전날 출발한 사람들은 롱코트를 입고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추워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출발한 사람들은 그 학술대회 장소에 거의 가벼운 옷, 반팔까지는 아니고요. 가을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기온이 20몇 도가 차이가 이제 났던 거죠. 너무 추웠다가 더워지는 형식이었지만, 어쨌건 가을 날씨치곤 되게 이변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이변들이
너무나도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 뭐 또는 기상 관련된 방송을 보시면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기상 관측 1회 어쩌고저쩌고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긴뭐 장마였습니다. 아니 가을 장마가 지금 뭐 다시 왔습니다. 어쩌고 가장 큰 규모의 태풍입니다. 등등. 자, 기상 관측 1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후 위기의 가장 심각한 면은 우리는 인간은 현재 도시 거주율이 90% 정도 돼요.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거죠. 도시는 그런데 일종의 보호막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 중에서 인간이 살수 있게끔 적절하게 관리된 어떤 공간, 이게 도시입니다. 도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도로, 뭐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저 주유소망까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가스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도시예요. 그리고 도시는 그런 점에서 인간의 승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집안에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우리가 이용해 가면서 좀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게끔 여러 가지 것들을 구비한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집의 확장판이 도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도시라는 거는 함부로 건설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가령 비가 안 오는 곳에 잘안 오는 곳에 하천을 너무 이렇게 큰 규모로 건설한다라고 하면 그건 낭비죠. 따라서 적절한 규모로 그 해당 지역의 오랜 기간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를 건설해야 그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수, 강우, 그 다음에 눈, 뭐, 그 다음에 무슨, 기온,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고 이제 관련해서 세팅을 하는 건데, 문제는 기후 위기는 뭘 위협하냐면 바로 그 통계를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전례 없던 어떤 기상현상이 관측되고, 그에 따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시 인프라가 더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붕괴를 의미한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70% 이상의 도시들이 다 해안가 아니면 강가에 있습니다.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 인천, 한국에서 제일 큰 도시 세 개가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LA 이런 도시들, 미국의 도시들 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요한 도시는 강이나 바다를 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후 위기는 그 도시 전체에 위협을 가져온다. 해수면 상승이 이제 대표적이죠.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뭐랄까, 기본으로 여겼던 것들, 노멀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다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다라는 게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뉴 노멀 상황이다. 거기에 맞춰서 뭔가 도시도 새롭게, 문명도 새롭게 건설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냥 뭐랄까 이렇게 믿고 살아왔던 그 방식도 뭔가 재고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특히 이제 젊은 이들에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스템을 완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미 꽤살 만큼 산 사람들은 고칠 의향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피해는 젊은 세대로 가중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선진국 경우에는 별로 여태까지 그 살아왔던 방식을 이렇게 양보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피해는 제3세계나 이제 힘든 사람들. 한테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은 별도로 제가 정말 한 학기 강의를 할 만큼 이제 강의 내용은 많이 있지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두 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좁혀서 이야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잘 쓰면 인간에게 너무나 어떤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에서 이제 한국 방역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언급되는 거 하나가 동선 추적 이런 거죠. 한국에서 바로 이 동선 추적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면 인식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 안면 인식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이 악용되면 또 이제 끝간데 없이 인간을 옥죄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은 중국이 안면 인식 기능을 체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검거하고 추적하고 색출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이제 굉장한 시위가 있었잖아요. 민주화 운동이죠. 그 참석자들 그 시위대 얼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검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면 인식 기술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선용될 때와 이제 악용될 때 어떻게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사람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도구지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무조건 나쁘다 이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잘못 사용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간다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건 이제 아주 유명한 사례고 제가 인공지능 책쓸 때도 이 사례가 언급됐었는데요. 날짜 보면 2016년 3월 달이에요. 2016년 그때 무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출시했습니다. 챗봇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채팅하고 로봇 할때 봇, 챗봇 그런 종류의 이제 서비스예요. 이름을 테이라고 합니다. 테이. 테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채널은 트위터였습니다. 자, 이 테이라는 그걸 검색해 보시면요. 테이 챗봇, 뭐 테이 트위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화면이 캡처되어 있어요. 그 캡처된 화면 내용을 보면 근데 되게 끔찍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누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Did the Holocaust happen? 홀로코스트가 일어났니? 그 유대인 대학살이죠. 나치에. It was made up. 테이가 그렇게 돼요. 그 꾸며낸 일이야. Hitler was right. I hate the Jews. 히틀러가 옳았어. 나는 유대인을 증오해.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인종 그 학살 찬성한다. 뭐 어떤 종족 그러니까 멕시칸들을 이제 학살해야 된다. 멕시칸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떠올리면 아시죠? 그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민자들이 계속 그 난민이죠.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이제 나름의 혐오 정서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하층민 백인들 사이에서. 자, 이런 발언들, 자,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된 걸까? 자, 어쨌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대략 한 15시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실제는 그래요. 이 서비스가 나온다는 걸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미리 알고
테이한테 출시되자마자 엄청나게 이런 차별적이고 편향적인 폭력적인 발언들을 집어넣어 주입한 거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은 사람들하고 많이 나눈 대화를 통계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나눈 대화를 자기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마치 애들이 말 배우는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나름의 이제 학습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해야지, 질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지라고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 테이가 잘못된 학습을 또 이제 극우 세력의 잘못된 학습이죠. 언어 데이터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이런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내뱉게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공정하고 좀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럴 거라고 많이 기대하는데요. 투명하고 등등 기대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 직전에 알파고 요 직전에 알파고가 있었죠. 요걸 잘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상당히 규모가 큰 서비스였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 뭘 유념하게 됐냐면, 아, 인공지능, 특히 이, 어떤 언어 같은 걸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인공지능 경우에는 이런 차별성, 편향성,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각성을 한, 그런,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6년 일입니다. 2016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020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제 출시됐어요. 그 2021년에 이제 논란이 엄청 확산됐죠. 한국에서도 이루다라는 이제 20살 여대생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일종의 그런 챗봇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올 초에요. 작년 말에 이제 출시되고 확산된 게올 초인데요. 나름의 이거 대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차별적이고 편향적인 그리고 평생 뭐 소원이 건물주가 돼서 월세 받거나 살고 싶다라고 20살 학생이 얘기하는 게 이제 캡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이제 그 검색해 보시면. 캡처된 그 화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때 테이가 했던 이제 그 겪었던 어떤 상황하고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악용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그것도 버젓이 소프트뱅크 이런 데서 투자를 받은 회사가 스타트업 회사가 출시했다는 거 서비스를 그리고 논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서비스를 고집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이때 사건이 커지자 기자들이 많이 그 문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라죠? 인터뷰한 내용이 경향신문인가? 되게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한 10여 군데 신문사에서 다 베껴 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인터뷰한 건그 특정 신문이지만 기사 나온 걸 이제 놓고 그제 발언을 따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등등 얘기들이었는데요. 짐작 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윤리성, 기업가 정신, 사회의식, 이런 거 전혀 없이 오직 돈만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 방향으로 출시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회사 이름을 더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노이즈 마케팅 같은 방식으로 이걸 썼다라는 거. 결국 지금은 엄청 문제가 돼서 결국 국가기관의 조사도 들어가고 뭐 다른 문제도 있었죠. 이제 사람들의 채팅 데이터 내용을 끌어와가지고 이제 무단으로 뭐 활용했다든지 등등. 어쨌건 그 비윤리성, 기업의 비윤리성 때문에 지금 회사는 망했다고 봐야 되죠,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그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5년 전에 이런 경험을 버젓이 특히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데 예,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 모든 걸 버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노동의 미래, 인간의 정체성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특히 노동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이게 한국이에요. 잘 보면 레츠비 이런 한국 커피 파란색 보이시죠? 익숙한 다 이제 익숙하실 텐데 한국의 편의점을 계산원이 없는 무인 매장으로 즉 인공지능이 다 관리하는 매장으로 만든 겁니다. 요즘 무인 매장 점점 늘어나고 있죠. 카메라로 이제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센서로 그 결제 자동으로 할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매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장 형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아마존 고라는 서비스가 이런 첫 무인 매장이었는데요. 등장한 지 불과 2, 3년 만에 특히 예,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대면 자체가 저기 거부되는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이그 키오스크로 이제 화면 눌러가지고 주문하는 서비스로 바뀌고 있는데 아예 무인으로 가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노동 문제, 노동 시장 문제 이런 게 거론되면 사회적인 저항이 상당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걸 계기로 자본가들이 갑자기 확다 바꾸려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런 걸 기회 삼아 그냥 아예 노동의 저항을 다 막는 상황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 말고도 실물 세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로봇과 결합하면 굉장히 강력합니다. 로봇이 서빙하는 그 식당, 한국에도 뭐 저도 몇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뭐 샹하이 같은 그 중국의 도시에서 서비스하는 것까지 영상 같은 거 확인하고 했었는데 이제 한국에도 버젓이 이렇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좋아해요. 비대면. 자, 이렇게 이제 로봇과 결합된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배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확장되고 있죠. 드론까지 결합되고 인간의 일자리, 일거리를 엄청나게 잠식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저는 립서비스 같은데요. 새로운 일자리가 그에 못지않게 창출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 전혀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 자, 생각해 보세요. 그 공부 안 하는 그 중학생 뭐 얘네들, 너 나중에 뭐 먹고 살래? 어떻게 살래? 그러면 이제 뭐 편의점 알바에 살죠. 뭐 식당 서빙하면 되죠. 네, 다안 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그 자리를 가장 고되고 저임금이고 뭐어이이이 감정노동 이런 거에 시달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마저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뭐 인간을 위한 무슨 좋은 다시 말해 일하기도 좀 상대적으로 편하고 사회적인 명성도 좀 있고 그다음에 임금 수준도 높은 그런 일자리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노동과 그 소득 관련된 이런 제도도 사실은 다 재고되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과 더불어 이제 인간의 그, 상당수의 그 지적인 활동, 지능적인 활동을 또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이냐. 나중에 욕이 나오겠지만, 네가 로봇, 제 로봇보다 나은 게뭐 있냐, 막 혼낼 때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 식의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정체성의 위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한테 뭔가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걸그 자꾸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첫째 시간, 그 첫째 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3중의 위기, 즉 팬데믹의 발생이 더 빨라지고 잦아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기후 위기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심각하다. 기상관측 이래 최초의, 최대의, 최저의, 최고의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문명이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게 이미 시작되었다. 인공지능을 남용하고 악용할 때,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고려할 때이 문제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요거를 좀 고민해 보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서현님이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말씀하셨는데, 예, 하여튼 5주 동안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함께 고민을 나누셨으면 싶고요. 오늘 뭐 첫째 시간이라서 좀 뭘까 이런 생각하신 분도 많을 텐데 아마도 한번 오늘 나왔던 얘기들 돌이켜 보시고요.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좀더 이렇게 화면 켜진 모습으로 많이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